75억 대 횡령, 배임 홍문종 한국당 의원 재판에 법원 판결은 만족스럽다.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75억 원대 횡령, 배임 혐의와 8,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는 관계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교비를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.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경민학원 이사장, 경민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한 2012에서 2013년 허위 서화 매매 대금 명목으로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쓴 혐의를 받는다. 검찰 조사 결과 홍 의원의 횡령, 배임 혐의 금액은 75억여 원이다. 홍 의원은 교직원을 동원해 허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. 검찰 관계자는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고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을 거쳐 자금 세탁도 했다고 했다. 경민학원은 홍 의원의 부친인 홍우준 전 의원이 1968년 설립한 학교 재단이다. 홍 의원은 1997년부터 경민대학교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았다. 홍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한다. 홍 의원은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맡았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관계부처에 대한 로비 등 청탁 명목으로 8,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. 홍 의원은 한 IT 기업의 대표인 강모 씨로부터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고 또 다른 IT 기업의 대표 김모 씨로부터 시가 1,000만 원 상당의 공진단과 현금 2,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. 검찰은 에쿠스 리무진 리스료 5,000만 원을 더해 총 8,200만 원의 뇌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.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고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했다. 홍 의원은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 등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. 금품 수수 혐의도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. 홍 의원은 또 지난 2015년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 이모 씨에게 경찰 조사와 처벌을 받으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. 검찰은 공천 헌금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유현 의원의 사건을 수사하다 홍 의원의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. 지난 1월 25일 홍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고, 3월에는 홍 의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. 검찰은 지난 4월 2일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1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. 검찰 관계자는 국회 의결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것이라며 뇌물 수수 금액에 대해서는 추징 보전할 예정이라고 했다.